구독, 좋아요. 에이, 뭐야? 한번 봐봐. 보세요. 한번 보세요. 네. 짠!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한탄강 유원지입니다. 여기가 연천에 들어갔죠. 평소 여기를 지나다가 여기에 캠핑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궁금했다가 어제 와가지고 철원에 갔다가 어제 마침 들어가는 길에 한번 여기서 캠핑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여기는 그 한탄강 유원지 지금 강변을 걷고 있고요. 이 뭐 양쪽 옆으로 그냥 이 막 이 돌길 위에 차를 세워놓고 뭐 차박도 하고 텐트도 치고 완전히 캠핑하는 모습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걸 지금 영상에 담아보고 있는데요. 여기가 그 저는 유료인 줄 알았는데 무료더라고요. 그냥 누구나 와서 할 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냥 뭐 그래서 뭐 정비가 이렇게 제대로 되진 않아요. 그냥 자연 그대로의 강변에서 캠핑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나름대로 멋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정해진 곳, 요즘엔 뭐 캠핑장이 하도 많으니까 이제 그런 곳이 아니고 자연 그대로의 어떤 곳에서 이렇게 좀 캠핑을 즐길 수 있게 배려해준 연천군에 감사를 보냅니다. 아우, 멋집니다. 여기 와서 차가역까지 들어와가지고 강변까지 들어와서 뭐 텐트도 치고 또 요즘엔 캠핑카들이 다 돼 있어서요. 루프탑 같은 거를 세워서 주로 루프탑이 많네요. 예, 그렇게 해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차를 가져와서 또 텐트 옆에 치고 그렇게 캠핑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여름이 되면 여기가 더 복잡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주 복잡해질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도 비교적 군데군데 자리가 있고 아직도 뭐 자리할 곳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뭐 혹시 기회가 되면 이런 곳에서 캠핑 한번 즐기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침에 새벽에 인사를 드립니다.
쌩얼이라 보여주기 싫은 거지? 네. 지금 오랜만에 누룽지 라면을 끓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 짝이 원한 겁니다. 제가 원한 게 아닙니다. 이걸 먹고 싶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누룽지를 먼저 넣고 김치하고 해서 라면 스프를 넣고 끓이다가 라면을 맨 나중에 넣는 겁니다. 진하게 맛있게 끓였습니다. 라면 이렇게 끓으면서 이렇게 찬바람을 쐬줘야 면이 쫄깃해집니다. 아, 그래요? 네. 몰랐어요. 뭔가 움직여야 돼. 좋은 아침이에요. 구독, 좋아요.